아, 이제 2레인부터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수환 선수입니다. 경북 도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고요. 네,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준성 선수는 3레인에 있습니다. 네, 종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네, 4레인 한국체육대학교의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올해 시즌에 48초 47을 뛰었고요. 네, 5레인 박찬양 선수입니다. 화성시청 소속입니다. 네, 예천 실업육상대회 동메달리스트고요. 네, 6레인 동아대학교의 정한성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대학대항 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네, 경북 도립대학교의 이영규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1600m 전국체전 믹스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네, 8레인입니다. 엄기현 선수 정선군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믹스 릴레이 전국체전에서 첫 번째 주자로 뛰어서 네. 금메달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기록은 없지만은 네. 정선군청이 믹스 릴레이 우리나라 최강이거든요. 실업팀에서 네. 첫 번째 주자로 뛰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견인차 역할을 많이 했었죠. 네. 자, 기량이 비슷합니다. 2레인부터 8레인까지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레이스 운영을 잘했느냐, 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예천 육상 페스티벌 400m 남자부의 결승전입니다. 자, 어떤 선수가 가장 빠를지. 앞에 선수가 7m 앞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에 선수가 앞에 선수를 따라왔다면 7m를 따라잡은 거죠. 네. 자, 지금 경기 이제 한 절반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레인의 네, 3레인 김준성인데요. 김준성 선수가 네. 초반 페이스는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페이스 안배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에 역시 김준성이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네, 김준성, 네. 강민수. 하지만 400m의 백미 구간인 바로 직선 주로. 네, 그리고 정한성. 순위가 바뀌어요. 자, 정한성 선수가 네, 좀 앞으로 나와요. 자, 금메달은 정한성. 정한성이죠. 정한성, 6레인 그리고 4레인 강민수 순이었습니다. 네. 아, 정한성 마지막에 추월했어요. 동아대학교 재학 중인 네. 정한성 선수가 48초 6수면 63에는 아, 네. 이 차가운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은 48초 77인데 아, 네. 아, 오늘 기록이 예. 아주 좋은 기록이 나왔어요. 네. 48초 62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네. 한국체육대학교 강민수 선수고요. 48초 86. 네, 같은 학교의 김준선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대학교의 정한성 선수가 이번 예천군 육상 페스티벌 400m 남자부의 결승전에서 48초 6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네. 200m까지는 3레인의 한국체육대학교 김준선 선수가 네. 제일 빨랐었죠. 네. 그러나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정한성 선수가 뒤에서 추월해오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정한 선수가 네. 3위였잖아요. 네. 여기에서 정한성이 이제 기아를 높였습니다. 네. 네. 자, 강민수, 네. 강민수와 정한성의 경쟁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에 피니시는 정한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한성 선수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정한성.